자, 68번도 일단은 지금 문제 빈칸 있고 뭐첫 번째 문장부터 정독을 하면 되겠네요. 만약에 아이들이 그 깨닫는다면 뭐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어떻게 깨닫느냐면 혹은 뭐그 going to realize니까 실현시키려면 it seems they need blank. 그들은 빈칸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소재가 좀 제시가 됐죠. 소재가 좀 제시가 됐습니다. 어떤 거? 아, 지금 아이들의 그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? 이 정도. 그 다음에 but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. but 없죠?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? 마지막 문장.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한번 가보는데, 마지막 문장이 살짝 길어 보이고, 그 와중에 요거 보이세요? 콤마? 그럼 콤마를 마침표로 인식하고, 일단 콤마 뒷부분부터 먼저 읽는 거예요. 그 왜 이렇게 합니까? 시간 때문에 그래요. 시간 때문에. 자, 보니까, demonstrating, 보여줍니다. 나타냅니다. That, 뭐를? The skills gained by such a method. 자, 일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몰라요.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기술들은 eventually eclipse. eclipse가 뜻이 뭐지? 결국에는 eclipse. 뭐 능가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 모른다 치고. 자, 결국에는 eclipse 한다. 뭐를? The early gains of a more teacher-led approach라고 돼 있어요. 초기에 얻은 거예요. 어떻게? 교사가 주도하는 그러한 접근 방식을 더 eclipse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. 결국 이 search method는 어떤 거? 티처가 레드하는 게 아닌 반대 개념이 나오겠죠?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? 아이가 주도하는 게이 서치와 메서드가 되겠구나라고 뭐할수 있다?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문장을 통해서. 이거 이해되세요? 오케이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? 답을 하기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. 그리고 이 티처 레드, 그리고 아이 주도,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라는 단어를 내가 더 모른다면 이건 더 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. 만약에 이게 능가한다라는 거 알면은 바로 보기 가가지고 맞추면 되고요. 오케이. 자, 그 단어 모른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일단은 지금 이때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. 우리가 지금 콤마 뒤에만 봤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게 첫 번째 문장, 다음 문장 읽어갖고 배경을 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 오는 방법이 있어요. 일단은 얘는 지금 빈칸을 치면 첫 번째 줄이니까 다음 줄로 먼저 한번 가보니까 2004년도에 연구가 수행이 됐는데 200명의 어떤 어린 학습자들이래요. 여기서 교사들이 받았답니다. Special Training in Child Development Theories. 그러니까 그 아동 발달 이론에 대해서 그 교육을 받은 거랑 강사들이 이제 가르치는가 봐요. 아직 안 나오죠. 야, 이건 더 읽어야 되겠네. It found out that while preschoolers, 학교 가기 전에 애들이니까 이게 미취학 아동들이겠죠?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인데 이러한 교사들이 took a didactic approach. 이제 이거는 그 뭡니까? 이거는 강의 중심이에요. 강의 중심의 그런 어프로치를 한 거예요. 얘네들이 excelled others on standardized measures in kindergarten 나왔고요. 요 단어도 이제 익숙한 단어 아닙니다. 자, 모른다 치고, 어떤 어프로치를 했는데, 얘네들이 엑셀했어요. 뭐, 평균적인 시험에서. 근데 이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거, 교사 나왔고요. 얘네가 엑셀했다, 능가했다. 뭐를, 평균, 그 표준적인 그러한 그 측정에서, 유치원에서. 근데 애들한테 선생님이 가르친 거. 근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문장 봤을 때는, 이 teacher led approach랑 대조되는 게, 아이 주도죠.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이들이 가르쳐 그 선생님이 가르쳤을 때 어떻게 어렸을 때는 애들이 잘하더라. 거꾸로 뒤집으면은 시간 지나면 본인들이 했을 때 나중에 더 잘한다라는 말인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. 오케이? 지금 뭐한 거냐면 어떤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렇게 알면은 좋은데 모를 경우 우리는 훨씬 많단 말이에요. 예, 그래서 단어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그 일단은 차근히 좀 읽어내는 그 분량이 좀 많아진다 하더라도 맞출 수는 있어요.
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. 그 이상황에서 초이스 봅니다. 자, 초이스의 그 A부터. A 가봤더니, 자, frequent reinforcement of previously learned skills. 그들은 빈번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대요. 기존에 배웠던 그런 스킬을 거리 멀고, 요 내용 나와야 되니까. B번에 teachers educated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. 이거는 내용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. B번은 이거는 교사 중심이니까. C번은 a measure of freedom to direct their own education. 아, 어떤 그 방법을 필요로 한다. 수단을 필요로 한다. 어떤 거요? 자유로운 수단인데 to direct their own education. 그들 자신의 어떤 교육을 뭐 하는 거 주도하는 그런 자주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얘가 뭐예요? I 주도에 관련된 거니까 10번 나쁘지 않아 보이고, D번에 detailed instructions in multiple scholastic subjects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건 다양한 어떤 그 멀티플한 학문적인 주제에 대해서 detailed instruction 뭐 하는 거다? 아주 자세하게 그 지도를 좀 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? 얘도 I 주도랑 거리가 멀죠? 그러니까 답은 C가 되겠네요. 오케이? 자, 그러면 이제 뭐이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몇 가지 있는데, 일단 역시 단어가 힘이다. 그죠? 그러니까 요 Eclipse라는 단어 요거 하나 이제 챙기시면 그두 문장 갖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고요. 이제 이걸 모른다는 전제하에 그좀더 읽어가는 방식으로 설명 좀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문장을 좀더 많이 읽어야 돼요. 어쩔 수 없이. 단어를 많이 안다?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목표인 두 문장 읽고 답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해지는 거예요. 오케이?